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퀴즈의 실패 제로 라온입니다. 와, 일단 오늘 어디에 와 있냐고요? 일단은 한번 먼저 요 아파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끝머리에서 찍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사이드로 들어가는 입구도 보이시죠? 저기. 그리고 이야, 여기 그 경치가 진짜 끝내주죠? 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여기가 고바이에 있다. 아,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높은 곳이 흔치는 않습니다. 야, 저기 빌라촌 싹 다 밀어버리고 싶죠? 아파트로 들어서면, 이 개발되면 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입지적인 재평가를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 구성남 8호선 일대에 있는, 위에는 송파, 아래쪽은 뭐가 있어요? 판교와 분당이 있죠. 이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가천대역, 분당선 그 라인, 여기 역세권, 나름 역세권입니다. 뭐 고바이가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아파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네,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성남은 보세요, 그냥 기본 베이스가 다 그냥 구릉지, 산턱, 중턱, 엄청 그냥 산 꼭대기 막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걸어다니는 거 그냥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네, 당연한 것처럼 걸어다닌다고요. 아요케? 뭐 부동산은 싸기만 아주 살 수만 있다면 뭐예요? 그 말은 즉슨 싸게 사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다. 그 수익의 폭을 극대화시키는 거 맞죠? 그래서 오늘 그냥 짧고 굵게 이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이름은 뭐냐고요? 가천대 두산 위부 신축 대단지입니다. 이야, 한번 또 잠깐 좀 멀리서 한번 찍어볼게요. 가천대역 두산 위부 대단지 아파트, 이게 몇 년식이냐면 보여지고 있죠. 2018년식입니다. 그리고 단지 수는 야, 딱 걸려 있어. 겨우 500세대 겨우 넘어갔어요. 근데 동이 되게 많죠. 예, 한번 볼까요? 동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앞에 동 4개 동, 뒤에 또 4개 동. 저층이다 보니까 8개 동. 부지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살기 좋고요. 이 앞에 빌라촌들은 다 뭐예요? 이제 앞으로 여기 4개 구역으로 쪼개져 있어서 앞으로 재개발 돼가지고 아파트촌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가 환경이 너무나 더 좋아지겠죠? 예.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 그리고 이 앞에 동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 여기 이 도로변이 있지만 이 도로변 소음도 없고요. 차가 별로 이렇게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차가 굉장히 속도가 저속이에요. 저기 보시다시피 이 차량들이 다 이 아파트에 입주민들 차량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 정말로 매력적인 이유가 굉장히 싸요. 기준가보다 훨씬 싸요. 이게 기준가 최소 못해도 7억인데 지금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6억에 나와 있습니다. 6억. 6억 전후. 저는 지금 이거를 5억 후반대, 5억 8천만 원에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억 8천만 원. 너무나 좋죠? 아. 그 다음에 전세는 약 4억 4천, 5억 8천, 1억 4천 갭으로 구성남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신축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 진짜 갭 진짜 최소 수익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초대형 장점을 갖고 있어요. 와, 진짜 이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비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라온 패밀리 분들만,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신 분들만 꼭 이거 사가지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억 밑으로 사신 분들 다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사신 다음에. 야, 나도 갖고 싶다. 응? 저는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질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부자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부자! 해서 이 라온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 진짜 이거 한번 와 보세요. 여기 앞에 동 제가 7층에 한번 올라가서 봤는데요. 내부를 이게 앞에가 뚫려 있어. 이렇게 앞에 다 뚫려 있죠. 이렇게 앞에 막히는 부분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구성남이 7층에도 불구하고 한 25층 정도 높이에 있는 느낌이야. 전망이 진짜 끝내줍니다. 다 보여요. 무슨 어디 전망대에 올라온 느낌이에요. 7층. 그리고 또 장점이 뭔지 아세요? 구조가 작은 방이 큰 방처럼 나와 있어. 작은 방이 너무 크게 구조가 잘 빠져 있고, 여기가 또 뭐예요? 포베이야, 포베이. 그래서 뒤에 후미진 데도 없고요. 다 앞에 뻥뻥 뚫려 있고, 빛도 잘 들어오고, 야, 요거 살기가 너무나 좋고요. 진짜 보면은 구조 좋고 가격 좋고 그래가지고 여기 또 강남권 출퇴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구성남에 여기 자리 잡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또 돈이 적당히 있는데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으신 분들, 이 아파트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가격에 꼭 먼저 이 영상 보자마자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가천대 두산위브 보고 가천대 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하다. 장난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매물 진짜 이 언덕배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언덕배기 덕분에 오히려 덕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싸다. 엄청. 응? 거의 진짜 1억 정도, 기준가보다 한 최소 1억 정도는 싸게 나와 있다. 이 매물 강추 드립니다. 저기가 이제 가천대 역이네요. 아우, 그렇게 멀지 않아. 언덕이 심해서 그렇지. 아, 103동 7층 포베이 아파트를요, 두산 일부. 이거를 6억 2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전세 3억 8천 껴져 있고, 이 매물을 제가 얼마에? 와, 사람 많다, 그죠? 와, 사람 많아. 그만큼 여기에 뭐 기본적인 또 잠재된 수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깎았죠? 6억 2천만 원짜리를 5억 8천만 원. 예, 우리 부동산 사모님께서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5억 8천, 그래서 저도 양보하고 5억 9천 5백 전세 끼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많이 안 들어가 있으면 6억 최소한 3천 이상, 거의 6억 3천 막 이 정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뷰가 너무 좋아. 동 좋고 층수 좋고. 예, 잘만 하면 뭐 6억 5천도 받겠어요. 근데 5억 9천 5백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very good, thank you. 오케이, 파리? 예, 감사합니다.